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46회 재물손해사정사 합격한 26살 한영민입니다. 이번 시험에 솔직히 낙방할 줄 알았는데 정말 운 좋게 합격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지금 손해사정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합격까지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부모님 두 분다 보험사에서 근무하셨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접하기 많이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준비하게 됐습니다. 재물 같은 경우에는 신체랑 다르게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해서 인스티비 네, 선택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 회계 박종화 교수님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회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박종화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면은 회계가 제일 쉽다고 느껴질 정도로 강의력이 굉장히 좋으시고 또 쉽게 풀수 있게끔 다 알려주시니까요. 그게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회계를 쉽게 만들어주시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두 과목은 비교 라고 해야 되나? 네, 비교군이 없어서 그냥 뭐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잘 알려주시니까, 그리고 모아주신 자료도 너무 좋았고, 정영익 교수님 또 김한 교수님 두분다 너무 좋은 교수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다 보니까 1, 2차 전부 다 시험을 봤고요. 1차는 사실 제가 작년 22년도에 3월부터 준비를 해서 그해 4월에 시험을 봤었는데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작년 12월부터 다시 1차를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1월부터 올해 1차 시험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었고, 보통 이제 1차랑 2차 그렇게 동차 노리시는 분들이 2차부터 12월 그렇게 2차부터 1차랑 같이 준비를 하실 텐데, 저도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 아침에는 2차 시험을 준비했고, 저녁에 자기 전까지, 저녁 먹고 자기 전까지 한 3, 4시간 정도 1차 시험에 투자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1차 시험에 크게 투자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처럼 이제 전업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1차 시험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아무래도 1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2차 시험 기회도 없으니까 그게 좀 마음의 부담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1차 시험에도 충분히 좀 시간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월부터 4월까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한 8시부터 시작해서 한 저녁 먹기 전까지 그렇게 계속 공부를 했었고요. 그렇게 1차 시험을 보고 나서는 이제 저녁 시간까지 아침 한 8시부터 저녁 한 10시, 11시 뭐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는 전부 다 2차 시험 공부에 투자했습니다. 저는 1차 시험을 독학을 했는데요. 저는 인스티비에서 나오는 그한 권으로 요약하는 기출집이었나요? 그거랑 그리고 네, 요약집, 기출 문제집 그렇게 두 권을 봤는데, 저는 그 지금도 네, 그러니까 보험사에 다니셨던 아버지가 옆에 계셔가지고 계속 물어보면서 공부를 할수 있어서 사실 독학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변에 그렇게 여쭤볼 분이 없다면은 저처럼 독학하지 마시고 1차 기본서, 계약법, 보험업법, 손해사정이론 이렇게 세권다 구매를 하시고 인터넷 강의까지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공부에 그렇게 크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서 별다른 공부 방법이, 저만의 공부 방법이 따로 없었는데,
그래서 작년 수석 합격하신 분이나 아니면 뭐 다른 합격하신 분들 합격 수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따라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회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석 합격하신 분처럼 좀 번갈아 가면서 뭐 1, 2, 3 과목, 1, 2, 3장을 푼다 하면은 1, 2, 3장의 홀수 번호로 오늘 풀고 또 내일 1, 2, 3강의 짝수 번호를 푸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푸는 네, 그런 방법으로 회계는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나 회산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중요한 약관이나 중요한 약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부 암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매일매일 정말 암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신 자료들은 책이랑 주신 자료들은 전부 외웠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공부 방법이 따로 없어서 좀 무식하게 그냥 다 외우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매일같이 작년 12월부터 시험 보기 전까지 매일같이 그냥 공부를 했었던 게 그게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모든 강의 다 도움이 많이 됐고요. 특히나 모의고사 반이 가장 좋았던 게 사실 제가 답안 쓰는 게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모의고사 반 나오면서 교수님들이 다 하나하나 첨삭해 주시고 또 고쳐가면서 준비를 하니까 시험 때 사실 쓴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 어쨌든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합격까지 할수 있었던 게 모의고사 반에서 답안을 첨삭해 주시고 또 그걸 고쳐 나갔던 게 합격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서술형 시험이 다들 그러실 거예요. 막막하시고 저도 막막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고민하는 시간보다 그 시간에 좀한 문제라도 더 남들보다 한 문제라도 더 보고 들어가자는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점수는 아니지만 합격할 수 있었던 게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다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글씨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실제로도 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연습하는 종이보다 시험에서 쓰는 종이는 훨씬 좋은 종이라 이게 제가 연습 때 썼을 때보다 오히려 더안 좋게 글씨가 나오더라고요. 종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펜이 위에서 자꾸 굴러요. 그래서 그거를 뭐 연습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알아두시면은 그래도 저처럼 그렇게 당황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궁금했던 게한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 그게 수기에서는 잘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대로 자문자답을 해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공부하는 양, 그러니까 공부하는 자료의 양이 뭐 학원에서 주는 자료로도 충분한지가 궁금했었는데 직접 공부하고 또 시험에 합격해 보니까 인스티비에서 구매할 수 있는 책들 그런 책들이랑 또 모의고사 반에서 주시는 자료들 그런 걸로도 합격하는데 충분히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월별로 공부가 다들 얼마나 돼 있을까 그런 게좀 궁금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말 완벽하게 준비가 딱 됐고 당장 내일 시험을 봐도 될것 같다 싶었던 거는 6월 말 정도였고요. 한 1월부터 4월까지는 이제 모든 강의를 다 보고 강의를 보지 않고 나 혼자 회독해도 될 정도로 준비가 다 됐었고요. 그래서 나머지 5월, 6월 그렇게는 약술 문제 암기 그리고 계산 문제 답안 쓰는 거 그게 좀 편해지도록
하는 과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험을 보고 나와서 합격했을 것 같은지 합격 못했을 것 같은지 그런 게좀 궁금했었는데, 일단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직히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또 운이 좋게 턱걸이로 합격을 하게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크게 진로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또운 좋게 좋은 자격증 시험 알아서 제대로 된 진로 설계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자격증들을 다 취득해 나가면서, 네, 그렇게 좀 진로를 설계해 나갈 예정입니다.